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오는 7월쯤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왕년에 사성 장군, 대장으로 예편을 하시고 국정에 또 참여를 하셨다가 국회의원을 끝내시고 용인시의 시장으로 선출이 되셔서 또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적을 쌓아가고 계시는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은 사성 장군을 저희가 만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죠. 그런데 그런 분의 백군기 용인시장을 모신 용인시민들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영광이고요. 자, 오늘 백군기 용인시장을 만남 시간에 초대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저 복지TV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용인시민 여러분에게 한 말씀 주시죠.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선 7기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용인시장 백군기입니다. 취임 당시부터 하여튼 다양한 현안들을 많이 풀어가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정말 벌써 어느덧 3년이 맞게 됐어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의료 공백과 경제 위기, 또 사회 침체, 경제 침체, 하여튼 뭐 일상이 재난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은 백신 접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안전해지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마시고 접종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용인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군기 시장님 하면은 오히려 어깨에 별 네 개를 붙인 대장의 모습이 자꾸 눈에 떠오릅니다. 네. 지금은 머리를 좀 염색을 하셨는지 좀 까맣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하얀 백발에 네. 마치 도사 같은 네. 대장으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네. 이제 행정가로서 거듭나셨는데 네. 시정 철학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하여튼 뭐 취임 초부터 제가 시장이 아니고 시민 여러분이 시장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시민과의 정말 진솔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 하는 일념으로 가능한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소통하고 일해왔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큰 수혜로 많은 주민이 집과 일터를 잃었는데요. 매일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과 고충을 듣고 피해 상황을 직접 살펴보면서 또 지원도 같이 참석해보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현장을 알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신속한 복구를 지시할 수 있었고 중앙에 또 수차례 건의해서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어떠한 난제라도 현장을 알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이제 가졌다고 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큰 산을 넘어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고 용인이 100년 미래를 향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이 또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안수해 나갈 것을 굳게 믿고 또 다짐을 합니다. 네. 백군기 대장, 용인시장 백군기 뭐 이렇게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군 생활도 중요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대장이라는 큰 고위 직책을 떠나서 민선 용인시장이 7기시고 원래는 8대 시장이지만은 민선으로는 7대 이렇게 네. 되죠. 네. 이제 3년이 반환점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 6월이 임기 만료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동안 3년에 많은 일을 해오신 것 같아. 주요 사업들이 뭐였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용인에 가보니까 난개발 도시라는 그런 아주 오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임 직후에 난개발과의 전쟁이다 하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개발 행위에 대한 경사도 기준을 좀 일부 보완한다든지 또 건축 행정 4대 개선 대책과 성장 관리 방안 요걸 예. 만들어서 더 이상 용인에서 난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많은 제도적인 개선을 이뤄냈고요. 이제 용인은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가정에 들어섰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유치와 제3기 신도시인 용인 플랫폼 시티를 건설하는데 이제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제적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기틀을 놓았다. 100년의 먹거리를 준비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제 저희들이 시승격 25년 만에 특례시가 실현되었고 또 이제 반도체 크러스트를 포함한 소재 부품 장비 측화단지로 정부로부터 지정됨으로써 영인시 최초의 그 정말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은 정부 지원과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용인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도종합체육대회를 못 열었어요. 다른 뭐 비슷한 성남시나 고양시나 이런 데는 다 서너 번씩 다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뭐 경전철 문제로 약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라고 믿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나름대로 뭐 이제 조금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할까요? 네. 하여튼 자존심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용인시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어떤 기틀은 마련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가만히 들으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아이템이 진행이 되고 네. 조성이 되고 건설이 되고 또 준공된 것도 있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친환경 생태 도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 이제 사실은 우리 용이 도농 복합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녹지도 상당히 많긴 많아요. 네. 그런데 정말 녹지 산에 가서 우리 온 모든 주민들이 즐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평면 공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사실은 좀 부족하였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면적이 9.0제곱미터인데요. 예. 우리가 사실은 4.2 정도 좀 태국시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던 끝에 저희들이 2025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해 나가서 1인당 공원 면적을 지금의 한 3배 정도 11.3제곱미터까지 이렇게
올리는 방안으로 지금 그 집행 계획을 만들었고요. 또 그때 이제 고기, 통삼 이런 데 지금까지 그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어요. 네. 그것을 정부 25년까지 순차적으로 우리 지방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제 대표적인 걸 하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용인에는 이제 탄천과 경안천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경안천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 어울림 파크를 지금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경안천의 아름다운 그 정말 자연미 이거에다가 조금씩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한 6개 정도를 한 17km 구간 안에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벨트로 잘 연결해 주면 예를 들면 걸어서 다닐 수도 있도록 하고 자전거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전철을 타고 내려서 거기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네. 이렇게 한 용인 오울림 파크를 조성을 해주고 또 용인에 또 저수지가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흥 저수지, 이동 저수지, 뭐 용담 저수지 이런 저수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한 또 공원 조성을 해줌으로써 정말 가족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많이 만들어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성과라고 한다면 야산인데 지주들은 계속 세금만 내고 그걸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산에다 뭐 무슨 개발이 그렇죠.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세금을 일부 면제해주고 거기에 이제 체육시설이나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시민들이 그 자연 야산을 시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그게 한 200만 평 돼요. 그러면 그것까지를 합친다면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을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용인시 하면은요, 네. 저 같은 사람이나 많은 일반인들이 골프장도 좀 많고 아주 환경도 좋고 쾌적한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용인의 면적이 어느 정도 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용인이 서울 크기입니다. 그래요? 네, 서울 크기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의도를 뺀 면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인구는 지금 이제 110만 네. 조금 안 되지만 110만으로 요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고 뭐하고 하면 지금 2035년도까지는 한 130만 정도. 거기에 조금 이제 예견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기업들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130만 전후해서 인구가 형성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쯤 되면 우리 아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은 그런 어떤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 1년에 용인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용인시가 한 3조 정도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를 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과 기업에서 낸 세수가 한 1조 한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조금 넘죠. 절반 넘네요. 네. 그래서 경제 자립도가 막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여튼 뭐 삼성 기업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SK하이닉스가 들어오면 거기 관계자들 말씀에 의하면 아주 우리 재정 자립도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용인이 좀 더 이제 풍요로운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머리에서도 소개 말씀드렸지만은 네. 사성 장군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본인을 앞에다 두고서 하는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군에서 국방의 사성 장군으로서 큰 업적을 남기시고 또 예편하셔서는 국회의원도 네. 역임하시고 네.
이제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특히 용인시 시장으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경험, 군의 경험, 국정의 경험 뭐 이런 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일을 지금 벌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가운데 어울림 파크라는 일 굉장히 귀에 와 닿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어느 정도 정도가 진행이 됐으며 그 사업 내용이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어울림 파크는 아까도 잠깐 이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용인의 이제 탄천과 경안천이 대표적인 하천인데 네. 경안천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는 어떤 녹색 지역을 벨트화해 주는 것 이것을 이제 어울림 파크다 이렇게 명칭을 정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처인구 마평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맨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우정사라는 아주 절이 있어요. 동남아분들이 엄청 네네. 많이 오시는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앞에 늪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좀 내려다 보면 지금은 이제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운동장의 스탠드를 이렇게 드러내고 뭐 일부 체육시설을 거기에 존치하면서 체육공원을 겸한 어떤 평면공원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평면공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에버랜드 앞이 이제 포곡이거든요. 네. 전대리 쪽인데, 그거는 이제 에버랜드와 연결하는 어떤 관광벨트 그쪽에 이제 형성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야산들을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야산, 야지형 그런 공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주하고 좀 이렇게 인접되어 있습니다. 네. 접경인데요. 그래서 강주 좀 못 미쳐가서 모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꽃단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꽃단지는 예를 들면 뭐 봄에는 유채꽃이 피고 또 뭐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고 또 주변에 또 야생화도 좀 많이 심고 해서 꽃단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거기서 힐링을 하고요. 경안천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갈대숲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대숲을 중앙에 이렇게 데크로 연결한 산책로를 만들어주면 그것도 아주 그 굉장히 좋은 공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또 일몰의 광경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조그만 공원들을 이렇게 벨트로 묶어서 연결해 놓은 것. 그것이 이제 어울림 파크인데요. 예. 그 연장 거리가 한 17km 정도 돼요. 정확하게 17.7km인데. 그러면 이제 군데군데 자전거 보관소를 놓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 지역을 투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걸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교롭게 거기는 이제 그 저 우리 경전철이 지나가요. 그렇군요. 네. 그럼 경전철을 타시고 자기가 보고 싶은 그 공원을 보고 싶으면 그 지역에 가까운 경전철역에서 내리셔서 거기를 구경하시고 예. 그다음에 그걸 전체를 한번 이렇게 끝에까지 걸어서 안주하려면 한 두세 시간 정도 걸으면 또 걸어서 안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시민 모두가 그 길을 걸으면서 정말 일상에 쪼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힐링하는 그런 어떤 공원이기 때문에 모두가 어울린다. 그런 뜻에서 이제 어울림 파크. 예, 그래서 이제 어울림. 예, 우리 시민들한테 공모했는데 그것이 제일 아주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됐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 용인시가 특례시로 격상돼서 네. 예, 행정재량권이라든가 많은 것이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용인 시민들에게는 어떤 큰 혜택이 올까요? 글쎄요. 우리 지금 시민들이 기대가 큰데 예. 사실은 이제 이것은 정부에서 얼마만큼 잘 정말 이임해 주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최초에 이걸 법을 통과시킬 때 전제가 다른 지자체의 재정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주 안에서 한다 하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그런 직접 지원은 상당히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재정적으로 간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복지 분야의 혜택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중소도시에 해당이 되어서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좀 적었는데 대도시로 가면 그 범주가 좀 넓어져요. 그래서 복지 문제에 우리 정부 부처에서 잘 이걸 해 주시면 아마 혜택 받는 분들이 좀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반드시 이 경기도를 통해서 이제 중앙부처로 이 건의가 되고 그렇죠. 절차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자율성과 그다음에 신속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사업들을 종류별로 이임을 해주면 그 이임된 범주 안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네. 이런 측면에서 참 좋아지는데 이걸 이제 금년 6월 달까지 대충 큰 그림을 다 그려서 정부 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이제 정부 부처가 승인해 주는 것이 얼마만큼 해줄 것이냐. 이게 사실은 걱정이 예. 돼요, 지금부터. 그렇죠. 이게 특례시라는 명칭을 가져왔는데 정말 그 명칭에 맞는 옷을 잘 맞춰 주셔야 되는데 그 옷이 정말 맞는 옷이 아니고 엉뚱한 옷이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의 그 실망감이 더 크길 수 있기 때문에 참 지자체장으로서는 제가 제 능력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건 가능하겠는데 예, 그 범죄를 벗어나기 때문에 예. 대단히 참 좀 걱정이 좀 많다. 하여튼 정부 부처에서 큰 정말 시각에서 우리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서 분권화시켜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훨씬 더 시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용인시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네. 그리고 플랫폼 시티 이제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세계적인 반도체 본고장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아까도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네. 좀 세부적으로 말씀하신다면은 우리 지금 용인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천, 수원, 하성, 평택 이런 도시들이 전부 다 지금 반도체와 그렇죠. 관련된 기업들을 예.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어찌 보면 우리 용인이 정말 사통팔달의 아주 정말 교통 그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아주 중심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K반도체의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는 핵심으로 우리 용인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세계 1위인 삼성이 우리 지역에 일부가 있죠. 또 2위인 SK하이닉스가 있죠. 그다음에 또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회사인 뭐 품목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3위 안에 들어가 1위부터 3위 안에 그렇죠. 들어가는 그런 장비 회사가 램 리서치예요. 램 리서치가 또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반도체 장비도 보니까 중고가 있어요. 중고 장비를 그거 하는 세계 1위의 회사가 이제 서프라이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네.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리는 소부당 특화지구로 우리가 지정이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학교가 또 저희들은 대학이 9개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루는데 정말 아주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 있게 지금 우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의 반도체 분야를 전부 연결하는 소위 말한 K반도체 벨트의 핵심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이제 수원을 가다 보면 녹십자가 있어요. 네, 우측에. 예. 거기 빈 공간들이 지금 아직도 개발이 안 돼 있는데 맞아요. 거기를 이제 플랫폼 시티라고 해서 이제 개발이 돼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유통시설. 그러니까 소위 말한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로 조성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는 경부 IC에서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IC가 생기고, 그렇죠. 영동 고속도로에서 오는 걸 또 접속시키고, 그렇죠. 또 거기에 지금 전철이 확정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 GTX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르지는 복합 환승 터미널이 거기에 생기기 때문에 아. 정말 아주 우리 아마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3기 신도시 겸 플랫폼 시티가 완성되면 우리 용인은 정말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제 중심 또 그에 따라서 양질의 특히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큽니다. 아, 네. 제가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용인 씨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축이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준공도 이제 빨리빨리 되고 하니까 이제 직접 삶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더 커져야 할 텐데 네. 불행하게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이 다 인구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저출산 무슨 대책이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은 정말 이제 저는 국가안보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이 국가안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뭐 우리 이제 징병제를 선택하고 거지. 있는 우리 국가로서는 저출산이 되면 정말 이제 우리 양병을 하는데도 대단히 어려움이 그렇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용인 씨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대부분 일남일녀 또는 뭐 하나 이것을 선호하는데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양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또 국가에서 좀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금 다양하게 돌봄 지원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시립 지역 아동센터도 늘리고 또 주민자치센터나 작은 도서관 등에서도 또 이런 그 돌봄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주부들이 정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지자체마다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뭐 완전히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우선 과제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예.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이분들의 그 양육에 대한 부담 이것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항상 젊었으면 좋겠지만 네. 나이가 먹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령 인구가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벌써 30여 년 전에 일본에는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져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이제 우리가 남 얘기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됐다 이 말이죠. 이제 여기에 또 용인 씨가 한 발 앞서서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일자리를 구상해서 네. 지금 지원하고 있다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드리는 게 보면 뭐 이렇게 휴지를 줍는 거 그렇죠. 뭐 잡다한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해서 하는데 저희는 조금 이제 각도를 달리해서 요즘 이제 어르신들도 건강들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그러면서 하면서 그것이 잘 되면
거기서 만족감도 없고 또 뭐 경제적인 혜택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이제 방송에도 몇 번 이렇게 나오고 해서 우리 용인이 맞춤형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홍보가 돼 있는데요. 네. 뭐 결과는 정말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스팀 세차. 그러니까 뭐 세차를 해주는데 다른 데보다 싸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도 만족감을 주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이제 반려동물을 위한 어떤 간식, 수제로 만든 간식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제 편의점 이런 데에 일자리를 맞는 일자리를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자들한테 줄 수 있는 뭐 이렇게 사탕도 좀 많이 사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좀 생기시고 이런 데서 지금 아주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세세하게 이렇게 보면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해 주면서 그것에 대한 만족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더 창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다른 도시에서도 뭐 그렇다는 얘기는 근자에 와서 못 들었어요. 네.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을 도입해가지고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신다든가 네. 여러 가지 또 터치 케어 뭐 이런 거를 개발도 하고 신설을 해서 노인들을 돌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요즘은 부부들도 다 직장을 다 가지고 출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홀로 이렇게 이제 지내시고 또 부득이하게 홀로 되신 분들도 또 좀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생활 패턴을 개선해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한 것이 이제 저희들이 AI를 이용한 어르신들의 케어 이것을 지금 현재 111분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손목에 착용하거나 또 어떤 사물에 이제 부착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분들의 기상, 식사, 복약 또 뭐 TV 시청, 운동 이런 것들을 AI로 그 소위 말해서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운동 시간입니다. 오늘 내일 일어나시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을 뭐 AI 스피커인 순이 이 음성 메시지로 전파가 되어서 그분들이 그걸 하도록 하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평균 뭐 1000보 이상의 걷는 숫자가 늘어나셨어요. 안 할 때보다. 그다음에 또 애출 시간이 30분 정도까지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활동량이 굉장히 늘어난 것은 확실하게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7월부터 용인형 비대면 AI 노인 안심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의 터치케이 서비스 운영 방식을 그대로 하면서 엉거리 자녀가 있는 만 65세 용인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행할 방침을 세부적으로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복지TV에서도 이 중증 장애인 네. 돕기 운동을 철저히 벌이고 있고 그분들의 특별 활동도 저희가 뉴스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깜짝 놀랐어요. 네. 용인시에서 소위 일하는 커피숍. 그러니까 네. 가서 노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서비스도 하고 돈도 벌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막 이런 등등의 커피숍. 그래서 카페 뜨랑슈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카페 트랑슈어가 지금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증장애인 6분을 선발해서 직접 일하면서 커피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고객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판매도 해보는 그런 어떤 카페인데요. 이것은 이제 카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직업 훈련을 받게 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그 훈련이 끝나면은 취업 또는 창업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이제 커피를 제가 직접 마셔봤는데요. 뭐 정말 맛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셨던 분들도 지금 대만족하고 있고요. 트랑슈아 같은 시장형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또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하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되게 이제 안 못 보는 장애인들의 경우에 보조견을 대동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일반인들에겐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었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좀 미비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또 착안을 하셔서 개선도 하고 보조견에 대한 캠페인 뭐 이런 거를 용인시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데 참 놀랬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제 사무실로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는데 물론 뭐 지금 제도를 용인시에서 별도로 만든 건 없고요. 네. 그런 만들어진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의식의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안내견이 장애인과 함께 식당을 가면 그거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뭐 허용이 돼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이제 자꾸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제일 상한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잘 홍보해서 우리 뭐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아, 그 안내견이 아주 대단해요. 예, 아주 뭐 딱 들어오면 얌전하게 앉아서 얘기 끝날 때까지 딱 기다려주고 그 주인 옆에서 아주 뭐 어떤 그 어떻게 하면 사람들도 이렇게 좀 두렵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럴 텐데 아주 얌전하게 앉아있어요. 예,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모든 시설에 시각장애인들이 안내견을 들어오는 것에 대한 환영 스티커 이것을 전부 부착해서 적극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잘 끝나면 아마도 그분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없기를 기대하고 또 아마 더 좀 오면 이렇게 좀 환영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풍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또 용인시에서는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셀프 서비스를 주유업자에게 권장을 하시고 네. 셀프 주유소를 많이 늘리고 계시다고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장애 없는 셀프 서비스 주유소를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도 벌이고 계신데 네.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해서 경기도로부터 이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2차 심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 1차 심사는 통과했고요. 네. 2차 심사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셀프 주유소 하면은
장애가 없는 분들은 본인이 가서 이렇게 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장애인들은 내려서 이제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힘들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마치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정유사인 SO1과 협약을 해서 예. 거기 안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 표시에 대한 그 표시가 있으면 차량이 들어오면 네, 있으면 오셔서 직접 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전부 고객들이 다 하는 일을 그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와서 주유를 해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뭐 거기에 가면 안심하고 본인이 내려서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서 어찌 보면 편리를 봐드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주유소에서도 그 시작되어서 운영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각별히 장애인 여러분에게 소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용인시에 가시면은 네. SO1 이런 주유소에 특별히 셀프 서비스 주유소가 있는데 입장을 하시면은 다 알고 나오셔서 직원이 서비스를 해 주신다라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입니까? 참 좋은 일들을 용인시에서는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임기가 뭐 한 1년 남으셨는데 네. 그동안에 못다 한 사업이나 네. 내가 꼭 남은 임기 동안에 이걸 이루어야겠다 이런 그 사업이 있으면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드는 데는 뭐 기반을 어느 정도 기초는 다졌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반기부터는 이제 그 보상이 들어가요. 네. 또 플랫폼 시티도 또 보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원 만드는 것도 또 사유지를 저희들이 사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또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큰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 문제가 이제 거의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아마 갈등도 있고요. 토지주들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뭐 예견을 합니다. 다만 우리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큰 뜻을 가지고 용인의 미래를 보고 예.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시장으로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하고 최대한 협조하고 그다음에 협상하고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우리 큰 용인 아주 명품 용인을 만드는데 동참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개발에 대한 문제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아마 개발이 잘 안 된다라는 어떤 여론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좀 꼭 필요한 곳에는 개발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실근면한 시장을 만나면은 그 시가 행복해집니다. 사성장군으로 예편하셔서 용인시장이 되신 백군기 시장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도자, 시장님을 여러분이 선출하셨기 때문에 이 백군기 시장께서는 더욱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만 노력하실 겁니다. 행복하실 겁니다. 용인시민이 부럽습니다. 오늘은 만남 시간에 백군기 용인시장님을 모시고
그간의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네.